안녕, 오로라 공주예요. 용띠 분들이 올해 되게 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황금색을 입고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 용띠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88년 33살 무진생 용띠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예요. 10월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이고 가문을 빛낼 운이 있는 시기랍니다. 오, 좋아요. 직장이나 공직자는 등급이 높아지고 자연히 재물이 따르는 운이래요. 아주 좋아요. 여자의 경우랑 혼인에 관계되는 일에는 모두 기대됩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겨. 오, 계속 좋네요. 직장인은 신임을 얻고 받는 운이지만 그래도 금전이나 관련해 어려운 일이 처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돌다리를 두드리고 조심조심. 여자인 경우는 시주가 신약하면 남성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가 있고 구설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 조심.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매사가 순조롭고 순탄합니다. 큰 재물에 이득도 얻을 수 있고요. 배우자와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조심조심. 미혼 여성은 만나는 사람과 혼담이 오갈 수 있으니 혼례도 치를 수 있답니다. 76년생 45살 병진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업이나 사업장의 확장은 불리합니다. 현상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극과 극, 안 좋고 좋고가 막 겹치고 또 돌발 사고나 화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나 또 남자도 조심하라는 운세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 불리운 이런 걸 조심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네네. 1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를 운이랍니다. 합자나 동업에 좋은 시기이고 타인의 손실에 본인에게 이득이, 그러니까 타인은 손해지만 저한테는 이득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답니다. 기회를 가진 사람과 예술 방면에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거나 명성이나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요. 시험운이나 승진운도 있답니다. 이 시기는 11월의 운세는 괜찮은 시기이고요. 아, 괜찮네요, 네, 12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소원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요. 연예인들은 인기 상승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남자는 여색을 조심하라.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라는 시기고요. 매사가 처음부터 순탄해 보인 듯 하지만은 잘못하면 꺾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천천히 조심조심. 재물운은 좋습니다. 64년 57살 갑진생의 용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명예가 상승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상승하는 거니까 오, 이건 좋은 시기 같아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승진운도 있고요. 재물운도 따르는 시기랍니다. 여자는 남자운이 좋아서 좋은 남성과 연애에 빠질 수도 있대요. 그건 좋은 운세 같아요. 11월의 운세는 노력은 많으나 공이 허무하게 우여곡절 끝에 노력 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기 같고요. 변화가 자주 있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조심. 사주가 약한 사람은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는 운세래요. 11월은 조금 좋고 안 좋고 시비가 겹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운세고요. 12월의 운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보면 정말 제가 덕이 생기고 일이 순조롭게 되는 운세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로부터 돈 같은 걸로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이성으로부터 좀 조심. 그 다음에 출장이나 언행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으로는 치고 오기 때문에 몸 건강은 하셔야 되고요. 52년생 69살 임진생의 용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을 당할 수가 있대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업이나 사업 확장은 조금 불리하고 이 시기에는 길흉,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니 도난이나 화재 또는 교통사고 수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성이면 남자, 남자는 여자 조심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구설수, 관제수도 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10월의 운세가 안 좋다 보니까 11월의 운세는 그나마 운이 순조롭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있는 운세니까 11월의 운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합작이나 동업도 괜찮은 시기고요. 타인의 손실로 인해서 제가 또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 그건 조금 그렇고요. 기회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술 방면이나 아니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자기의 능력껏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운세고요. 시험 운과 승진 운도 괜찮은 운세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예술계통의 분들은 합작이나 동업, 그러니까 예술벽면에 이 12월의 운세는 좋고요. 남자는 여색을 조심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에 처음에는 순탄순탄하게 나간 것 같아도 실패 수도 있으니까 12월의 운세는 좋고 나쁘고가 겹치는 운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용띠의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힘내세요. 용띠는 대체적으로 올해 금전운도 좀 풀리는데 약간의 이성 문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좀 조심하시면 금전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승진운 또는 매매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아요. 플렉스 하세요.